안녕하세요. 내 안의 클래식 변정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움하면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리고 작곡가들은 이 그리움을 음악 언어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오늘은 쇼팽의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 쇼팽의 이별의 곡, 쇼팽 에티드 작품 번호 10의 3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조와 단조, 어떤 느낌이세요? 보통 장조는 밝고 기쁜 느낌, 그리고 단조는 어둡고 슬픈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이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작곡가들은 장조로 적었을까요? 단조로 적었을까요? 왠지 좀 아련한 느낌이 있으니까 단조곡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그리움을 담은 곡 중에서는 장조곡이 많아요. 오늘 들려드리는 쇼팽의 이별의 곡도 장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2악장, 그리움이 가득한 그 작품도 장조랍니다. 그러면 그리움을 담고 있는 이 작품들이 왜 장조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리움을 담는 걸 왜 작곡가들은 장조로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웠던 그 시절은 정말 본인에게 행복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운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련하고 안타까운 거지 그 시절 자체가 슬픈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움이란 단지 어떤 장소, 어떤 공간을 의미한다기보다 그때 머물렀던 그 시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그 기억에 대한 느낌, 그것이 그리움이기 때문에 아마 장조로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많이 와닿더라고요. 쇼팽은 20살에 자신의 고국 폴란드를 떠나서 프랑스로 오게 되죠. 그런데 쇼팽이 자신의 조국인 폴란드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 약제로부터 괴로워하던 폴란드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폴란드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쇼팽은 다시 자신의 고국 폴란드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쇼팽도 당장 폴란드로 돌아가서 군대 입대해서 자신의 나라 폴란드를 지키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국 폴란드에 대한 그리움과 애국심을 가득 담아서 이 곡에 표현을 했던 거죠. 이 곡의 부제는 트리스테, 즉 슬픔으로 유럽에서는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별의 곡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쇼팽은 트리스테도 이별의 곡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쇼팽이 그 모든 것과 이별했던 그 어떤 그리움이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쇼팽은 자신의 그리움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움에 대한 표현을 이보다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쇼팽은 자신조차도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머리에 떠오르고 나서 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감미로운 선율은 처음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쇼팽이 아끼고 사랑했던 선율이에요. 오늘은 쇼팽의 이별의 곡, 쇼팽 에티드 작품 번호 10의 3번 이 작품과 함께 여러분들만의 그리움 그 시절로 행복한 여행을 떠나며 따뜻하게 힐링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재미있고 알차고 유익한 음악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뱃새미초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